TV보다 예능에 더 출연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선언한 거야? 아니, 근데 요즘 보니까 아, 그 작품 좋은 거 작년에 많이 했는데. 왜? 네, 작년에 드라마 두 개 하고 뭐 예능도 많이 했는데. 뭐 올해 또 예능이 많이 오면은 뭐 예능 쪽도 네 할 생각을 지금도 또 하고 있고요. 예능의 매력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능은 조금 다정다감하게 더 다가갈 수가 있고 예능 쪽도 이름 자체는 다정다감 자기 이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드라마는 사실 제가 또 도시적이고 차가운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능 쪽으로 해가지고 올해는 MC도 한번 네,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뭐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거 있어요? 우리 저 이태리 씨도 욕심나는 프로가 있어요? 저는 어, 좀 여러 분야를 다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저도 MC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전 약간 쇼 음악 중심 뭐 이런 MC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나이가 좀 너무 올라가지 않나? 제가요? 지금 몇 살? 몇 년생이죠? 93년생, 27 됐어요. 간당간당하다. 27이면 28년생들 엄청 많이 당하고 했었어요. 그건 그냥 잘못된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네. 정확하게 얘기하네. 그게 조자손이야. 정확하게 얘기하네. 조자손이 좀 빨리 나왔어야지. 네,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면 음중하면 그거 좀 비슷하게 이렇게 본인 연습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음중은 그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바로 해봐라고. 지금 해봐요. 지금 원래 그거 하는 거야. 근데 음중이 뭐가 어떻게 하죠? 아니, 원래 있잖아요. 예능에서 이런 거예요. 예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네. 당연히 저 준비했습니다. 이게 가는 거예요. 원투로. 원투로 가는 거라고. 아, 여기서 끊기는 질문은 없어요. 아, 네네. 아, 그럼 다시 들어와 주세요, 맨. 준비한 거 있어 음중? 아 그럼요 항상 준비돼 있죠 저는. 뭐 그럼 살짝 보여드릴까요? 네 봅시다. 아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쇼음악 중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주 과연 핫한 1위 후보는 누굴까요? 다 같이 지켜보시죠. 와. 잘하네. 그렇지 막걸리 시키니까 바로 하네. 그러니까 뭐든 시켜만 주시면 뭐해.